경기 시작합니다. 자, 김상우 선수는 무난하게 압박하다가 퇴근할 것 같죠. 조선수 선수의 패턴이 늘 그렇거든요. 네, 아, 확실히 근데 김상우 선수를 아, 네. 아,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자, 계속 뭐라 했습니다. 똑같이. 이때까지는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더블레 어우. 아, 야! 자신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김상우. 자, 이렇게 아, 지금 허리를 빼내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상우 선수가 컨트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안정적으로 상체도 눌러주면서 컨트롤 하고 있는 김상욱. 다리 풀어내고 풀마운트 가져가네요. 아, 너무 쉽게 가져갑니다, 풀마운트.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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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 아, 지금 약간 크로스픽스 느낌도 나죠. 예, 양팔이 지금 벌려져 있고요. 김상욱 선수의 왼발로 상대 오른손을 꽉 누르고 있습니다. 네, 안면이 방어가 안 됩니다. 양팔도 잡혔어요. 경기 이제 말려야 될 수도 있어요. 김상욱 선수가 데뷔전 때부터 크로스픽스를 보여줬거든요. 정말 잔인한 자세입니다, 저거. 안면 가드를 전혀 못해요. 어우. 네. 자, 예상 보여주는 패턴이죠. 네, 케이지로 본 다음에 테이크다운 이후 너무나도 안정적인 그라운드 컨트롤로 풀마운트 사이드 컨트롤 왔다 갔다 해주면서 괴롭히다가 네, 1라운드 2분 30초 만에 경기 가져갔습니다. 아, 사실 이번 베트남 경기 AFC 21 경기는 좀 사실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경기이긴 해요. 그쵸. 예.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매치업이 조금 아쉬웠네요. 첫 베트남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해설진은